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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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 구문특의 챕터 7입니다. 챕터 7 병렬 구조와 동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구조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가장 잘 쓰이는 게 and, or, but입니다. 예를 들어서 and, or, but 뒤에 예문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and 뒤에 만약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그럼 앞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앞에 나온 동사랑 함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nd 뒤에 ing나 to 부정사가 나왔으면 and 앞에도 ing나 to 부정사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and 뒤에 나오는 동사 to 부정사 ing를 앞에 나오는 to 부정사 ing 동사랑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예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갈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에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동사란 말이야. 근데 앞에 나오는 동사 go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야? 갈수 있었다로 끝났죠. 그러면 이것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요. 그의 twin brothers, 그의 쌍둥이 형제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다시요. 그는 갈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그리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제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자, 1번 예문 다시 봅니다. 여러분, PING 많이 공부했죠?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AND 뒤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ING가 나와있어.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ING는 앞에 나오는 이 ING랑 끝나는 말이 똑같아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Plenty of women, 많은 여자들은 are constructing, 건설하고 있습니다. Building들을 at work, 직장에서. 그리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The children, 아이들을 at home, 집에서. 자, 2번 다시 갑니다. 2번 뒤에 이 and가 있잖아요. 그죠? and. 그럼 and 뒤에 이게 wonder라는 동사가 나와서 앞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이 come과 이때 나오는 wonder는 끝나는 말이 같아야 된다. 드라 그 얘기죠. 해석합니다. Most young people. 대부분의 어린 사람들은 올지도 모릅니다. 집에 from our first day. 첫 번째 데이트로부터. 그리고, 자, 올지도 모른다. 궁금히 여길지도 모른다. 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들의 파트너가 had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자, 3번으로 와서 연습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ores. 코 고는 사람은 can't wake up.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콤바인지네요. 콤바인지. 콤바인지 기억나세요? 느끼면서 더 많은 피곤함을. and. 그리고 have. 가질 수가 있다.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게요. 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가질 수가 있다. ER은 좀더 어려운 시간을. Have a hard time ING. 뭐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가지다. 집중하는데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day는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낮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루라는 뜻도 있죠. 자, imagine. 상상해라. 상상해라. 느끼는 것을 그 뜨거운 breath. 입김을. 어부는 항시 뒤에서 읍니다. 호랑이, 으. 또는, 자, 상상해라.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보는 것을, look into입니다. 보는 것을, 그 노란 눈을, 코브라, 으. 자, 5번 가도록 합니다. The plant, 그 식물들은 will clean, 청소를 할 겁니다. The air, 공기를. 아, 이거 설명 좀더 할게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봐봐요. 이 동사를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end를 여기 다 써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end는 마지막에 씁니다. 10개를 똑같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해도 똑같아요. 뭐요? 마지막에 end 하나만 써줘요. 그러니까 end가 뭐요? 안 나올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그 식물들은 깨끗이 할 것이다. 공기를. 이때 콤마가 end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것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안 나올랍니다. 그리고 도와줄 것이다. keep 유지하는 것을 그 실내 온도를 차갑게. in summer 여름에. 6번 갑니다. watch more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암기하시고요. 게다가 자 it 형 to it 형 to 해석하지 않죠. 이때 나오는 it은 매우 힘들다. for them 그들이 to 부정사 앞에 늙은이가 방문하는 것은 친구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고 이거 엔드요. 그리고 이거요. 동사 도착하다죠. 이거요. 도착하다. 방문하는 것은 도착하는 것은 또는 가는 것은 어디에? 학교에. 지금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병렬이에요. 방문하는 것은
직장에 도착하는 것은 또는 가는 것은. 다음 접속사의 병렬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접속사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접속사 뒤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오고 and가 오고 또 주어 동사가 왔어요. and but or요. 이렇게 세 개가 주로 많이 쓰죠. 병렬을 이룰 때는.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이 접속사를 이두 개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문 봐볼게요. 네가 만약에 간다면. 그리고 he meet 동사 뭘로 끝내야 돼? 간다면 만난다면 너를 너뿐만 아니라 그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밑으로 내려와서 예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because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가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제 그리고 이때 동사단 말이야. 뭐 앞에 나오는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사람 사물 그 비밀을 그녀 그둘다 모른다. anything 어떠한 것도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할말 하시나요? 자 다시요. either A와 B, A, B 둘 중에 하나죠. 탑너둘 중에 하나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The vehicle 그 차량을 비록 못 말지라도 너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돈을 그리고 and 병렬이나 그들이 제공할지라도 가질지라도 제공할지라도 이렇게 너에게 some 약간의 돈을 이때 some은 뭐예요? 약간의 돈을 가르치 얘기했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갑시다. 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네가 끝내자마자 씻는 것을 그 접시들을 또는 이게 병렬이잖아. 또는 너의 brother가 너의 형제가 하자마자 이걸로 병렬이다니까요. 끝내자마자 하자마자 그의 집안 일을 household chore 집안 일을 그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너도 acquire 획득할 것이다. acquire 획득할 것이다. 약간의 용돈을. 다음 접속사 that의 병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어동사 that 그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예문이 바로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치과 의사가 근면하다고. 똑같이 앤디에 대해 대신 나왔으면 요거랑 똑같이 해석하는 거 뭔마 하다고 그리고 그가 부자라고 이렇게 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다시요. 자,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치과 의사가 근면하다고 그리고 앤디 그리고 그가 부자라고. 자, you may think요. 너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인들이 단지 먹는다고 고기와 빵을 또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병렬이요.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거의 consume rice. 소비하지 않는다고. 쌀을. 자, 이문 갑니다. 그는 told me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저 리아를 뭐. 그녀가 매우 부유하다고. 그리고 매력적이다고. 또 말했습니다. 뭘. 그녀가 우드는 위라고 100% 똑같다고 했죠. 결혼할 거라고 그와. 좀 천천히 해볼까요? 천천히요. 그들은 말했다, 우리에게. 너무 느리나요? 말했어요. 뭐, volcano,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B-I-N-G, 뭐뭐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말했어요. 뭐, 이것이 파괴하고 있다고. The city, 도시들을. 4번 갑니다. 자,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됐다 하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이게 주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단 말이야. 투명들에서 뭐뭐 하는 것은이잖아. 만나는 것은. 그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고. 그리고 또 말했죠. 뭘? 그녀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네요. 다시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은 그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고. 그리고 그녀가 무례하다고. 여러분 어렵나요? 충분히요.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을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뒤에 뭐 문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격. 그 다음 페이지요. 동격이 약간 어렵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동격. 여러분, 이 동격은 두 가지 동격이 있는데,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 명사, 콤마 명사. 나의 교수, 탐은 원한다. 만나기를 그 배우, 수지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이때 나온 actress하고 수지하고 my professor 탐하고 명사, 콤마 명사. 이게 동격이다. 그 얘기죠. 자, 다음.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바로 이 대시입니다.
이게 동격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대시 지금까지 배운 게몇개 배웠냐면, 간단하게 관계대명사 대시를 배웠죠.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접속사 대 배웠죠. 주어동사 대 주어동사. 앞에 동사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동격이 됐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런 추상명사, 추상명사. 이 추상명사가 어렵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추상명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제가 이 추상명사를 제가 이렇게 사전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추상명사. 명사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한 거. 추상명사는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이 추상명사, 이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대신 동격이 되립니다. 해석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 봅니다. 그 루머, 그 소문은 그녀가 순진하다는, 이노센트 그러면 순진한, 죄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죄가 없다라는 그 소문은 거짓이다. 자, 1번 봅니다. The President of United Nations. 자, UN의 대통령 반기문은 말했습니다. 이때 명사, 콤마, 명사. 이게 동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가 일찍 일어났다고. 쏘대시네, 여러분. 쏘대 붙어있으면 해석 어떻게 하죠? 쏘대 떨어진 거 붙은 거. 쏘대 떨어졌다.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붙어있다.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뭐 붙어있잖아요. 당연히. 뭐뭐하기 위하여가 되겠죠. 자, 그가 운동하기 위하여. 자, 2번 갑니다. I don't admire. 나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너의 belief. 믿음을. 이게 추상명사예요. 그리고 됐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주어가 동사 한다. 네가 항상 옳다라는. 다시요. 나는 존경하지 않는다. 너의 믿음을 네가 항상 옳다는. 여러분, 추상명사가 어렵습니다. 반복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문은 앞으로 내가 꾸준히 앞으로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3번으로 내려왔습니다. In spite of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In spite of the fact.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Fact, 사실, 추상명사. 어떤 사실? 그녀가 가졌다라는 3명의 작은 아이들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녀를 to prison, 감옥으로 for 6 months, 6개월 동안. 자, the idea, 추상명사, that,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생각. 그 신사가 thief, 도둑이었다라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자, 5번 갑니다. 그 handsome actor, 그 잘생긴 배우, 동거는 would like, 원태 뜻이죠.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The intelligent lady. 그 현명한 숙녀 미숙과. He told.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뉴스를. 어떤 뉴스입니까? 그들이 끝내야만 한다라는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By tomorrow. 내일까지. 7번 갑니다. Jumbo. 동격이죠. 명사, 콤마, 명사. 그 가장 큰 코끼리인 was bought 사졌습니다. 뭐뭐에 하여 by London jewelry스트요. 런던의 동물학자 탐 크루즈의 예. 동격이죠. 명사 콤마 명사. 자, 8번입니다. I'm writing ping 뭐뭐하고 있다. 나는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뭐뭐하기 위하여 clarify요. 분명하게 여기죠. clarify.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뭘그 사실을. 어떤 사실입니까? 동격이 되시나요? 그녀가 매우 부유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격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좀 배운 것이 여러모로 좀 난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연습을 해가지고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